완전 작가님. 언니 피자 사왔어. 야, 그러니까 앉아서 일하는 것들이 살찐 음식을. 너무 좋아. 아 근데 술 하나 사왔네? 그것도 무슨 술이야. 너무 좋은데? 어, 있겠지? 설마. 막걸리는 있는데. 피마? 아, 피자에 막걸리는 좀 완전 좋아. 보조 작가들이 모였을 때 메인 메뉴는 테이블 위에 없다. 안주는 거들 뿐, 씹을 건 따로 있지. 나더러 심부름 해주는 애래. 아니 그걸 대놓고 말할 건 아니잖아. 24시간 작가님 옆에 있으면 내가 뭐라도 배우겠지. 공부하고 또 공부하면서 버티고 또 버티면서 흥신소 직원 됐어? 식탐도 짤아요. 아 선물로 케이크나 빵 들어오면 먹어보란 얘기 왜 안 해? 왜 혼자 먹고 남긴 거 밀어놔. 왕이야? 나 뭐 수락금 나이냐? 난 다 참을 수 있으니까 일할 때라도 확실했으면 좋겠어. 아니 주인공 감정을 모르겠대. 근데 그걸 왜 나한테 뭐라 그래? 캐릭터 이야기 다 자기가 만들면서 감정은 내가 알아야 돼? 재료를 자기가 다 가져다 썼는데 내가 원산지를 어떻게 알아? 신하나를 31가지 버전으로 쓴 적도 있어. 아니 무슨 아이스크림이야? 그렇게 쓰기 하고 괜찮은 거 하나 골랐으면. 야 작가 나도 하겠다. 그래서 하고 있잖아. 이런 작업실도 있고. 메인 작가 됐다고 자랑하는 거야? 가진 자 주제에 가지지 못한 자들 앞에서 고작 기억으로 남은 것 따위 재미삼아 떠들지 마. 재수 없어. 가진 자. 잠재적 정혜정. 이런 친구 받으니까 너무 좋다. 부러워. 성공했어. 작가님이다. 이 색깔 어떠니? 어머 작가님 너무 잘 어울리세요. 네 작가님한테 딱이에요. 사랑에는 왜 대답이 없어? 이상해? 빨리 말해. 어머 죄송해요. 순간 넋을 잃어서 답 쓰는 거 깜빡했네요. 작가님 진짜 예쁘세요. 이건 어때? 남자들이 좋아하는 색이니? 제가 남자였으면 당장 작가님께 데이트 신청했을 겁니다. 네 키스를 부르는 색이에요. 키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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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아 진짜 주먹으로 키스해주고 싶다. 그 간지가 귀간지러워서 보내봤더니 역시 같이 있구만. 하여간 이래서 같이 퇴근시키면 안 돼. 네 감독님. 네, 작가님. 혹시 저녁 어떠십니까? 식사요. 어, 뭐, 같이 할까요? 네, 데리러 가겠습니다. 데리러? 저는 정혜정 작가님 작품을 좋아하니까요. 저는 정혜정 작가님을 좋아하니까요. 정혜정 작가님을 좋아하니까요. 네, 뭐, 그럼 그러세요. 네, 이따 뵙겠습니다. 네. 아, 얘 정말. 아니 나이도 어린 애가 왜, 아 왜 이러지 진짜. 아, 나 진짜. 귀찮네. 아. 아 이건 좀. 네, 여보세요? 네, 저 앞에 와 있습니다. 아, 벌써? 아, 너무 빨리 왔네. 조금만 기다려요. 준비하고 내려갈게. 네네. 천천히 준비하고 내려오세요. 아, 네, 미안해요.
금방 나오셨네요. 뭐 먹을까요? 뭐 나는 다 괜찮은데 뭐 스테이크? 아, 뭐 스테이크야. 냉동 삼겹살 좋아하잖아. 냉삼 먹으러 가자. 이 앞에 먹자골목 알지? 네. 거기 가는 데 있어. 괜찮으세요? 뭐. 입술 발랐어? 입술이 바르는 거냐? 립스틱이 바르는 거지? 분위기도 얼음장 같고 립스틱 색깔도 삼겹살 색이고 냉동 삼겹살 딱이네. 와우. 우리 작가님이 원래 이상했다 치고 우리 감독 왜 그래? 김한동? 아, 굉장히 젠틀하고 훈남이고 열심히 일하는데 또라이야. 좋고 좋고 좋은데 또라이야? 우리 셋 합친 거보다 글을 더 많이 쓰고 우리 셋 합친 거보다 아이디어를 더 많이 내. 되게 친절하고 시시 웃다가도 회의만 들어가면 트럼프가 돼. 지구상에 거칠 게 없어. 걔가 좀 그런 게 있지. 응? 아니야. 감독들 다 그렇다고. 아니 감독들 다 그런 수준이 아니라니까? 뭔가 복수할게 있는 사람처럼. 맞아, 뭔가 달라. 성공에 대한 단순한 욕망이 들끓고 있는데 거기에 뭔가 사연이 하나 붙어있어. 맞아, 눈칫밥 3년 먹은 작가가 3명이야. 우리의 눈은 보기 싫은 것도 보게끔 진화되어 있다고. 내가 볼 땐 아무래도 전 여친이 잘나간 남자랑 결혼했어. 맞아, 그쪽이야. 우리 너는 못 속이지. 하여간 드라마 쓰는 애들 아니랄까 봐. 야, 감독은 말이야 작가하기 나름이야. 조련을 잘해야지. 세계는 객관적으로 존재해. 주관적인 노력이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야. 맞아, 감독은 조련할 수 없어. 내가 어디 보통 작가인가? 그럼 여기서 미션 게임 들어간다. 뭘? 또? 지금 당장 손범수 감독한테 문자해. 감독님 배고파요. 슈림프 피자 한 판만 사다 주면 안 돼요? 좋아, 흥미로워. 여기서 방송국까지 거리 20분, 피자 굽는 시간 20분, 엘리베이터 기다리는 시간 등등 1시간 줄게. 아야, 그 촬영 준비하기 바쁜 사람이야. 올 수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머, 아직 조련이 안 됐나 봐? 좋아. 보냈어. 감독님, 나 배고파요. 쉬림프 피자 한 판 사다 주면 안 돼요? 지금. 나 당 떨어져. 이 없어졌어. 봤어. 일씨? 일 없어지고 나서부터 한 시간이다. 아, 나는 좋은 거 먹인다고 장어 덮밥이랑 연어 사왔구만. 무슨 작가님들 놀러 오셨구나. 반가워요. 잘 지냈죠? 네. 슈림프 피자. 응? 먹은 지 얼마 안 된 피자인 것 같은데. 그 신피자였어요. 얇아가지고. 이번엔 슈림프가 먹고 싶다네요. 불고기였거든요. 그럴 수 있죠. 다녀올게요. 아, 아니에요. 오셨는데 배달시키면 돼요. 괜찮아요. 아니, 나가면서 주문하고 찾아오는 게 훨씬 빨라요. 아, 먹는데 흐름 끊기면 안 되지. 그거 먹으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아, 참. 안 그래도 되는데. 먹어들 봐. 장어래. 진짜 뜯기나 해. 아, 그거 국물이잖아요. 시끄러워 가세요.
아, 왜 짜증내? 어이, 지나가는 멋진 녀석. 맥주 한 캔 하지? 어땠어? 피곤해 보이네. 너네한테 한 말이야. 나 힘들어. 2년 넘게 기다린 말이야. 힘들다고 말해줘서 너무 고마워.